나이를 먹으니 근질근질해서 휴대하고 다녀야겠습니다. 이거 효자손 휴대용도 있죠. 그거를 갖고 다녀야 되나? 어렸을 때 효자손으로 맞아서 거부 반응이 있다. 아니, 저는 그때 그런 게 없어요. 뭐 효자손으로만 맞은 것도 아니고 효자손, 파리채, 허리띠, 곰호스, 연탄집게, 빗자루 멍댕이 다 맞아봤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이긴다. 동화 전과 모서리로 맞아보셨다고요? 부르주아네. 저는 집이 가난해가지고 전과를 살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고 사주지도 않고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전과로 한번 맞아보는 게 소원이었다. 응? 전과가 없어서 돈이 없어갖고 동화 전과로 맞은 누나님 부르주아 계열 맞네. 그러니까 동화 전과가 집에 있다? 거의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할 정도로 부르주아 중산층. 저는 물려받을 전과도 없었고요. 아예 없었어요 그런 게. 다른 애들 그 전과 보면서 할때 너무 부러웠죠. 아, 교사용? 교사용을 받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선생님에게 예쁨을 받는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의 눈에 들어온 학생이 아니었고요. 그냥 쟤를 어떻게 특수반에 보낼까 말까 약간 그런 수준의 약간 발달 장애가 의심되는 그럴 정도로 말 수가 없고 되게 행동이 이상한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 애를 갖다 선생님이 신경 써 주시지 않았죠. 나도 교사용 한번 만져보고 싶다. 집이 못살 때도 전과는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못 살았기에 전과가 없었습니다. 걸스카우트? 아, 나 위화감 느껴지네. 나 이렇게 걸스카우트 출신하고 내가 겸상해도 되는 거야? 걸스카우트 하는 애는 진짜 시골이라서 그런가? 다 없이 사니까. 한 반에 딱한명 있었어요. 걸스카우트 하는 애. 그리고 치아교정 한 애도 전교에 한 명인 것 같아. 진짜 그 시절에도 치아교정을 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런 애가 우리 반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촌지 안 주면 선생님한테 왕따당함? 왕따가 아니라 존나 맞아요. 맞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이 불가촉 천민. 선생님이 나를 쳐다볼 일을 만들면 눈총을 받았던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무튼, 여기, 걸스카우트 출신 있어? 아, 나 진짜 위화감에 내 손발이 다 떨려가지고 방송 못하겠네요. 오늘 추억은 방울방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거지같이 살았나? 가난 배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힘드신 분 많아요. 저만 뭐 진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우리 집보다 더 힘든 집이 꽤 있었는데 크게 보면은 이 그지 같은 애들 그 무리 중에 하나였다 나도. 아무튼 여기 걸스카웃이 있다. 아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미치겠네. 걸스카웃, 보이스카웃, 아람단 이게 무슨 일들이야? 한 반에 한 명만 있잖아요. 아람단, 아람단, 미치겠다. 나는 돈이 없어갖고 급식 우유도 못 먹던 사람이었는데 아람단. 나 위화감 느껴. 쪽팔려. 나만 거지같이 살았나? 부들부들. 추억은 방울방울이 아니라 추억은 부들부들이야. 나만 거지같이 살았구나. 인생 이역 같은 거죠. 아무튼 아람단 부들부들. 걸스카웃 복장 어린 마음에 뭔가 부러웠음.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목에 이렇게 떼끼고 다니고 여기 이게 시커매가지고 머리 이 석회 버글버글한데 걔네들은 이제 그 있잖아 그 빵떡 모자 있어. 걸스카우트 여기 약간 코코아 색깔 원피스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걸스카우트 애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야. 응? 좀 부럽긴 했어요. 참 있어 보이고. 그 베레모 쓰고 이렇게 양갈래 삐삐 머리를 하고 다니면서 원피스 입고 그랬죠. 걔네가 뭘 하는지는 모르죠. 왜냐면은 그렇게 걸스카우트 할 정도로 집구석에 사는 애들은 나랑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놀아주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걔네가 진짜로 뭘 하는지는 없이 살아서 모릅니다. 근데 뭐 하는 거야? 걸스카우트들이 모여갖고 도대체 뭘 하나요? 그게 궁금하네. 우주소년단? 우주까지 가나요? 아까 해양 나왔을 때 진짜 약간 그 뇌절할 뻔했는데 우주소년단? 우주? 부르주아 끝판왕이네. 부르주아 끝판왕. 살짝 발 담가보심. 걸스카우트 1년 했는데 엄마가 돈 없다고 안 시켜줌. 재밌었는데. 1년이나 하셨다고요? 1년이나 시켜주셨던 그 어머니 부럽습니다. 아니야. 근데 저는 되게 부럽진 않았어요. 나는 전과 있는 애가 더 부러웠어요. 사실은.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그런 거는 살짝 부러웠다가 진짜 부러움은 전과 있는 애랑 연필깎이 있는 애. 그게 제일 부러웠답니다. 저는 다른 거는
그렇게 되게 많이 부럽진 않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싶었는데 안 사죠. 제가 그거 살려고 했었는데, 나이 먹고 살려고 했었는데 여전히 비싸갖고. 저 위에 보이시나요? 저 위에 은색? 저것도 샤파인데 싼 거, 싼거 연필깎이. 기차는 여전히 비싸. 역시 부르주아의 길은 험난하구나. 레고도 아무나 못 갖고 놀았죠? 레고가 어딨어? 아니, 맨 밥에 고추장 발라서 먹는 애를 갖다가 레고가 무슨 레고야. 근데 그건 있었어요. 그 아버지 친구 중에 족같은 누구씨 있는데, 아씨발. 그 얘기하면 존나 짜증나는데, 아무튼 애한테 교육적으로 투자하고 막 애들로 막 공부하라 이런 게 많은 아저씨였거든요. 근데 집에 레고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레고가 있는 애를 처음 봤거든요. 집에 레고라는 장난감이 있는 애를 처음 봤어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 또 불가촉 천민들끼리 놀지 않습니까, 애들이? 이렇게 땅바닥에 이제 그림 그리고 나뭇가지로 그림 그리고 그러던 그런 애들만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레고라는 거를 가진 어린이도 있네? 근데 웃긴 거 하나 말씀드려줄까? 아버지 친구, 족같은 성땡땡 아저씨. 그 아저씨가 그렇게 자식 새끼들 들들 볶아가지고, 대학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렇게 들들 볶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언니가 더 좋은 학교를 갔거든요, 대학교를. 그러니까, 들들 볶아봤자 소용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물론 저는 뭐 전문대를 나왔지만, 뭐 지금 뭐잘 먹고 잘 살잖아요? 나름?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내가 더 유명하잖아, 솔직히.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성땡땡이 아저씨. 아주 그냥 앞으로 잘 살길 바랄게요. 우리가 나뭇가지로 이렇게 긋고 그랬는데, 어? 레고라뇨. 고급 장난감을. 지금도 비싸지만 옛날에는 엄청 비쌌고, 그거를 애들한테 막 함부로 사주고, 뭐 그런 집은 진짜 별로 흔치 않았죠. 신경 거슬리는데, 자꾸, 어? 부르주아 커밍아웃하고 집에 컴퓨터가 있었다고요? 컴퓨터! 컴퓨터! 보물섬 만화책. 그거를, 뭐, 있는 집은 이렇게 다달이 봤지만, 나는 진짜 한 권, 두 권? 그 정도? 그거를 팽날 보는 거야. 본거또 보고 본거또 보고 막 허를 정도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만화 잡지인데 그거를 3년을 보내. 3년을 봐.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또 위화감 느껴지네. 저희 아빠는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안 드렸고 그런 와중에 저한테 바이올린까지 배우게 하신 바이올린. 제 주변에 진짜 반경 20km 내에 바이올린이라는 물건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바이올린을 실제로 본게 옛날에 고등학교 때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무슨 장기자랑처럼 이렇게 바이올린 킨거 말고는 바이올린을 실제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바이올린? 바이올린 약간 충격인데? 음악 시간에 그런 거 있죠. 다른 애들은 다 아는데 나는 악보를 전혀 볼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1차 분노. 왜냐면은 그 음악 선생님도 이거는 다 알겠지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기악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열이 받는 게 그런 음악 쪽의 사교육도 전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얘는 받았고 이 받은 애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시간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 학교 다니는 거 자체를 싫어했죠. 피아노 학원 6살 때부터 초6까지 다니? 아주 그냥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선생님들 다 부르주아구만. 그동안 나를 잘도 기만했겠다. 가야금을 배우셨다고요? 돈 없는데 가야금 미술 배움. 클수록 돈 너무 드니까 포기. 재능도 탁월하진 않았음. 선생님,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없는 집은 가야금, 미술 이런 거 추라이도 못해요. 한달 그게 끊지도 못해요. 학원비를 거지 호소인인 것으로. 거지 호소인. 탈락입니다. 이런 데서 들통이 나는 거거든. 내가 흙수저 판독기거든요. 아주, 아주 난리 났네. 피아노 댕기고, 가야금 배우고. 응? 네, 농담이에요. 농담이고. 저도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엄청 가난했는데, 6학년 중학교 때가 우리 집안에 그 돈이 가장 풍성한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학원 겨우 사부작사부작 다녀봤죠. 수학, 한 과목 배우고, 태권도 도장도 잠깐 다녔다가, 그때가 이제 아버지 생전에 이제 돈이 이게 그 최정점에 올랐을 때, 잠깐! 그때 했다가 이제 바로 꼬꾸라지고, 또 다시 불가촉 천민 흙수저의 세계로. 학원이란 것도 진짜 맛을 본게 나중에 그랬지, 그렇게 오래는 못 다녔어요. 살짝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꼬꾸라졌죠. 이렇게 나락으로, 쭉! 나락으로.
남들은 IMF 때 힘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뭐 IMF나 그 전이나 뭐 형편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요. 집에 구몬이랑 재능 있음? 소공녀들 너무 많다, 여기 채팅방에. 어?